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은 밧없수상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국면을 보시면은 흙 4점이 좀 이백 모양하고 보면은 좀 어려울 것 같죠? 예, 하지만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기는 방법을 한번 수익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리하지만 이기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수익기 능력을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떤 수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젖히는 수는 이거는 예, 안 됩니다. 이렇게 단수 쳐야 되는데 들어올 수가 없죠? 여기 못 들어오기 때문에 이 흙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정답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렇게 일단은 끼우고요. 100이 여기서 다른 수는 없죠? 막는 수밖에 없어요. 이때 이렇게 젖힙니다. 여기서는 따는 수밖에 없죠? 그럼 넘어갑니다. 100이 단수치고 있게 되겠죠? 단수칩니다. 자, 이렇게 장문으로 간단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알고 나면 간단하죠? 자, 흙 2일 때 100이 2로 이게 되면은 이쪽에서 젖히는 수는 안 됩니다. 이거는 따진 않고요. 이렇게 뻗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이건 이상해졌습니다. 단수를 못 쳐요. 그래서 젖히는 수도 중요합니다. 이쪽에서 젖혀야 됩니다. 그래야 뻗는 수가 없죠? 자, 외계림, 단수 안 치고 나간다? 그러면 이거는 축으로 죽죠? 축으로도 죽고, 장문으로도 죽고, 예, 이건 안 되겠습니다, 백이. 그래서 흙 일로 놓고 젖히면은 이 백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둑수상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